KB 국민은행 바둑리그 2022-2023 시즌 인터리그 1라운드 1경기입니다. 자, 이번 KB 국민은행 바둑리그가 많이 바뀌었는데요. 팀 수가 늘어나면서 난가리그 6팀, 그리고 수담리그 6팀, 그래서 각 6팀씩이 자기네끼리는 더블리그로 해서 팀당 10경기를 해요. 자기네 팀 빼면 이제 5팀이니까. 그리고 나서 다른 쪽 리그, 즉 난가리그 팀하고 수담리그하고는 서로 한 번씩만 줍니다. 그러니까는 총 16경기씩 각 팀별로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 중에서 인터리그라고 해서 수담리그와 난가리그 팀이 대결하는 첫 번째 경기입니다. 포스코케미칼은 이미 난가리그 1라운드 2경기를 치러서 그때 한국 물가정보하고 앞에 4판 2대2로 비겨서 에이스 결정전이라고 하는 바둑에 그때 이제 원성진 구단이 나가서 졌습니다. 그래서 2대3으로 졌고, 요번에 이제 정관장 천록은 요번 시즌 첫 번째 경기인데, 첫 번째 경기를 인터리그부터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4판은 2대2가 됐습니다. 아, 근데 오늘 에이스 결정전에 포스코케미칼은 1진명인 원성진 구단을 안 내보냈어요. 아, 4국을 뒀기 때문에 끝나자마자 또 내보내는 것도 그렇고, 또 저번 1라운드 2경기 때 원성진 구단이 앞에는 이겼는데, 그 에이스 결정전에 나가서 졌기 때문에 원성진 구단을 또 쓰는 게좀 부담이 되겠죠. 한 선수가 에이스 결정전에 나가는 게 이제 판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모두 다 일주장이 다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관장 천록도 변사일 구단이 1국에 나왔었는데 강유택 구단한테 승률 98%인가를 찍어놓은 상황에서 초읽기에 그 시간표를 당했습니다. 요번이 피처 방식이라서 초가 짧아요. 앞에 시간이 뭐 40분, 20분 이렇게 장고랑 속기에서는 40분과 20분의 기본 시간 외에 20초로 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초읽기 상황이 되면 20초 초읽기로 둬야 되는 거랑 똑같습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에 둬야 되는데 승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착수를 했는데 본인이 시간을 눌러야 되다 보니까는 그냥 시간이 오버돼서 시간패를 당했습니다. 반면에 박민기 선수도 홍성지 선수를 상대로 2국에 나와갖고 좋았던 바둑을 끝내기에서 역전패 당하면서 한집반을 졌어요. 그래서 두 선수 다, 양쪽 팀의 선수 다, 아깝게 진두 선수를 최종 에이스 결정전에 나가서 명예회복을 해라 하고 한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지는 선수는 하루에 두번 지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자, 박민규 선수는 94년생으로 우리나라 현재 랭킹 13위, 뭐 변산일 구단은 97년생으로 우리나라 랭킹 2위에 초강자죠. 강자들끼리 만났습니다. 박민규 7단의 흑번인데요. 초반은 여기까지 이렇게 두는 수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블루스팟은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3, 3에 들어가는 것, 이런 진행. 백인지 붙여뽑기로 하고 3, 3에 들어가는 이런 진행은 인공지능 시대에는 많이 안 두는 진행이죠. 옛날 방식이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하기에 3, 3에 들어가는데 인공지능은 이쪽으로 둬서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받으면 여기를 벌리는 게 선수잖아요. 여기까지만 벌려도 거의 이거는 받아야 될 거예요. 그리고선 두는 게더 낫다라고 하는데 3-3에 두는 것도 뭐한 판의 바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정석이 여기에서 복고풍으로 가나 그랬는데 여기서 밀면서 인공지능 시대 정석이 나왔습니다. 요거 하나 밀어놓고 받을 때 하변으로 다가서고 차단하면 있는 이런 방식이 되는 건데 여기서는 뛰는 게 정수인데 이렇게 날을 자르둬서 약간 손해봤어요. 그래서 박민규 선수가 조금씩 손해를 봤지만 뭐 그렇게 승부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변산일 구단도 날을 자르고 쉬는 게더 좋은데 그런 건 이제 좀 못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초반은 유리하다고 해봐야 한집 정도, 뭐 불리하다고 해봐야 그 정도니까 한 판의 바둑이다 이런 싶은 상황에서 여기서 밀고 끊고 여기 급소오고요. 여기 호구를 쳤을 때 여기를 잡았잖아요. 이 수에 대해서 방송을 하던 바둑TV에서 이제 방송을 하던 백홍석 구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호전적이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뭐 붙인다든지 하고 이쪽으로 나가서 끊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게 잘 이렇게 놓고 싸우는 게그 방송에서 해설할 적에 시간이 없어서 이거 에이스 결정전이 제5구군요.
기본 시간이 1분이에요. 그 다음에 20초 하나로 도는 거거든요. 피처로 20초. 굉장한 초속기로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사일 구단이 평소에 인터넷에서 초속기 봐도 굉장히 많이 두잖아요. 그게 엄청난 도움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뒀는데, 백홍석 구단이 해설하면서 이거 인공을 안 보고 한 거라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 다음에 이제 어떤 수상자이 되는지, 예를 들어 이런 거 선수거든요.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거를 젖혀놓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백이 어디를 두던, 여기를 두던 어디 나와서 끊고 싸울 거 아니에요. 이런 싸움이 됐을 때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하는데, 인공지능을 해봤더니, 요거 100이 잘안 되는 싸움입니다. 일단 이쪽도 좀 시끄러운 게 있고, 여기 나와서 끊는 것도 있고, 복잡한 게 많아서 100이 잘안 되는 싸움이더라고요. 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변사일 구단이 좀 위험해요. 근데, 변사일 구단이 아마 잠깐 생각했을 텐데, 20초에 이런 복잡한 싸움은 하기 힘들죠. 그래갖고, 그냥 이렇게 잡았는데, 그냥 현명한 선택이었다. 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대로 하면 뭐 이런 데를 들어가서 싸우는 것도 좋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미리도 여기 들어가는 게 급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자리가 급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여기 복잡한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초속기로 시간이 없애는 사람은 안전을 기하는 게 맞죠. 이렇게 잡은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젖힌 수가 크게 첫 번째 문제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태까지의 실수라고 그러는 거는 승률이 조금 떨어지는 정도라서 쌍방간에 잘 두는 그냥 모범 바둑 같은 바둑이다 할수 있었던 건데 요건 너무 안전을 지향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둬야 되냐? 여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이때 이게 이제 멋진 맥점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냥 이렇게 둬도 똑같아요. 수순만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두고 여기를 둘때 붙이나 여기를 붙일 때 흙이 여기 있거든요. 그때 이렇게 두나 똑같죠? 예,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고 다음에 흙이 우변을 지키면 이 정도 두고 여기에 둬서 무하계를 흙이 크게 지킬 때 백은 이제 요돌이 아직 못 살아 있잖아요. 그 대신 좌변은 굉장히 진영이 좋죠. 그리고 여기를 두고 밀고 치받고 이렇게 요게 곤마. 이것도 같이 곤마인데 지금은 백돌이 여기 있으니까 백이 좀더 튼튼하고 흙이 약한 대신에 흙은 두 군데 실리를 챙기고 우하기가 크고 뭐 이런 바둑이니까 그냥 5대5라고 할수 있겠죠. 호각입니다. 이렇게 뒀어야 되는데 실전이 약간 완착이 되면서 요 젖히고 요 한방까지 딱 치니까 백이 좋아졌는데 여기서 백이 좋아졌을 때 인공지능이 추천한 수 역시 아까의 침입, 여기가 침입의 급수입니다. 그럼 받을 때 하나 젖혀놓고 붙이는 건데요. 다음에 이제 흙이 여기를 움직이면 축으로 울면 이제 나중에 실전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쳐서 이걸 빵 따내주고 이렇게 빵 따내는 이런 바둑이 되는 거고요. 축으로 안 물고 여기 늘면은 이렇게 꼬부려서 이렇게 밀고 나가서 싸우는 바둑이 되는 거고 지금은 인공지능은 뭐라 그러냐면은 그냥 아예 여기를 잇고 여기를 밀고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밀고 나오고 두 점을 잡으면 이렇게 우변에 와서 요 흑석점을 백이 공격하면 백이 좋다. 요두점 잡혀서 윤저 이쪽은 완전히 다 백집이 다 쭈그러들었죠. 그 대신 아까 컸던 흑집은 백집이 생기면서 거꾸로 공격당하니까 요게 백이 약간 좋다는 겁니다. 한집반 정도 좋아요. 근데 실전은 이것도 아니고 그냥 백도 똑같이 이렇게 튼튼하게 붙여서 지켰잖아요. 이 지킨 수도 이렇게 젖히는 게 조금 더 좋다는데 하여튼 잇고 이렇게 지켜놓고 이렇게 올라서니까 바둑은 다시 5대5로 어울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쌍방 실수가 이제 여기서 약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5대5로 어울렸고 여기를 나왔을 때 이렇게 뻗고 아까처럼 밀고 싸우는 게더 좋다고 그러는데 실전에서는 이거 단수를 치고 축으로 잡을 때 요걸 치면 이제 딸 수가 없죠. 이걸 나가는 순간에 축이 안 되면 대책이 없습니다. 이게 축이 안 되는 순간에 여기 단점이 넘어가서 대책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 단수를 몰 때는 이 단수에 따내고 이렇게 바꿔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변사일 구단이 둔걸 거예요. 그리고 여기 단수 쳐서 여기 이렇게 흙이 패를 걸어가는 아주 큰 뒷맛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 흙돌은 그냥 잡히진 않겠죠. 백이
보강하면 그때도도 안 잡히니까. 그래서 우하기 큰 데를 두고 여기를 상변을 다가왔는데, 얼마 전에 김은조 단이 뒀던 수였던 것 같은데, 이런 데 붙이는 게 나중에 요 흑돌에 그 어떤 영향이 있어서 붙이는 게 좋은 수라고 합니다. 근데 붙이는 걸안 하고 그냥 변살구단은 이제 다가섰고요. 요걸 나오는 걸 기다려서 상변에 두면 요 석점이 약하다. 이렇게 둔 거예요. 그리고 젖히고 이렇게 두는 건 이제 상용 수법인데, 여기서 잡고 이 단수를 쳤을 때 원래 백은 이걸 그냥 따는 게 정수입니다. 그러면은 흑은 이쪽을 호구 치고, 그럼 이제 백도 여기를 쳐들어가서 요걸 다 지불어내 주지 말고 깨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두면 도망가고, 그리고 나서 여기를 지키면 이 삼삼 들어와서 사는 건데, 이렇게 하고 뭐 여기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붙인다든가 해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이 좀 복잡하지만 대략 5대 5입니다. 백이 불리할 게 없어요. 이렇게 따는 게 정수예요. 근데 실전은 이렇게 위로 단수 치니까 이거를 이어주지 않고 따버리잖아요. 인공지능은 이거 잊지 말고 따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 단수를 칠때 2패 싸움을 하라는 건데, 왜냐하면 2패가 흑이 지면 흑도 좀 타격이 있지만 백이 지면 타격이 더 크거든요. 귀까지 잘못하면 잡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패감이 없죠. 패감을 뭐를 써야 되냐. 이게 이제 없으니까 인공지능은 그래서 패를 들어가기 전에 여기다 붙여서 흑감을 만들어라. 만약에 이렇게 받아주면 맞끊고 단수를 치면 그때 여기를 쳐서 이걸 딸때 이렇게 나가는 흑감을 쓰라는 거예요. 이걸 받아주기 시작하면, 또는 뭐 어떻게 이런 식으로 받아주기 시작하면은 백은 이 패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양보했다가 굴복했다가 이걸 치고 딸때 이런 걸 쳐서 뭐 이렇게 뭐 있는다든가 하면, 이거 빵 따내주는 건 손해가 갑자기 확 커지니까, 싸움을 그 백이 계속하는 거는 사실 좀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즉 여기를 나가면 백은 이렇게 패를 잇고 흑이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패를 백은 양보하고 두는 게 정수인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 흑은 살아있는 거거든요. 이쪽 나오는 게 있어서 이 돌이 못 살아나옵니다. 그럼 여기 두고 이렇게 둬서 이런 식으로 교환이 되는 건데, 흑이 여기 패 공작을 사전에 했기 때문에 요 패는 지더라도 상변에서 이득을 봐서 이런 진행은 흑이 한한집반 정도 좋다. 이게 이제 인공지능 설명이긴 한데, 아, 제가 놓아보면서 오, 그렇구나 라고는 하겠는데, 이거를 20초 하나로 두는 피처 바둑에서 과연 박민규 7단이 이런 수순을 밟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박민규 선수가 이거 못 뒀어요. 못 두고 팩감을 어디 사전 공작을 어디다 했냐면, 팩감이 없는 건 아니까 여기다 붙였거든요. 그리고 요걸 늘어줬는데 팩감이 안 생겼죠. 붙였는데 젖혀야지 끊어서 팩감이 생기는데, 붙였는데 늘었으니까 팩감이 안 생겼잖아요. 그러면 팩감이 없기 때문에 이걸 지금이라도 이어야 돼요. 그리고 요거를 이으면 이런 식으로 두는 건데, 이게 흑이 약간 불리하더라도 거의 5대 5예요. 이렇게 되면은 흑이 약간 나쁘긴 해요, 아까보다. 근데 거의 5대 5입니다. 뭐 반집 정도 불리한가? 뭐그 정도니까 그냥 5대 5라고 봐도 될 정도. 요 백도 약간 약하잖아요. 물론 이렇게도 살겠지만, 이런 식으로도 산다든가 하면은 좀, 그래도 이 돌도 그냥 죽어 있는 건 아니니까. 또이 돌도 이제 살아나왔고. 그래서 이게 5대5로 갈수 있는 건데, 박민규 8단은 요기를 붙여놨지만 패를 굴복하는 건 싫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선 패를 결국은 했어요. 패싸움을 했는데 이걸 따내고 나니까 패감이 없죠. 그래서 인공지능은 여기서는 패감을 못 만들었으니까 패감을 어디다 쓰라고 그러냐, 여기를 뚫으라고 해요. 어차피 백은 패를 못 봤습니다. 이 패를 백이 굴복을 당하는 순간에 잘못하면 이 귀까지 죽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해소하고 뚫고 요거 하나 교환하고 상변을 이제 공략하는 건데, 이렇게 두면은 요 젖히고 이렇게 두면 패로 거의 살았죠. 요 흑돌은 거의 살았습니다. 반면에 요쪽은 이득을 봤죠. 근데 이쪽도 백도 상당히 이득 본게 있고 뒷맛이 아직 있거든요. 뭐 요런 데 둔다든가 아니면 뭐 요런 데 둔다든가 하면은
요쪽 귀나 요쪽이나 어느 반쪽은 살아가는 뒷맛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백이 살짝 좋습니다. 그리고 변상보다 살짝 좋지만 이게 한 집도 안 차이 나는 거니까 굉장히 그냥 미세한 바둑으로 한 판의 바둑인 건데 횟감을 여기 횟싸움이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잖아요. 이 패를 해소하면 된다. 하고 여기에 횟싸움을 걸어가서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됐거든요. 패를 공정하게 하나씩 나눠 가져서 이겼다. 이쪽 좌상귀 패는 흑이 이기고 우상귀 패는 백이 이기고 큰 패가 두 개인데 하나씩 나눠 가졌으니까 공평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백이 많이 우세해요. 자, 그래도 아직은 조금 불리한 정도였는데 여기를 젖혔을 때 이수가 이제 패착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두면은 그냥 잡히지 않아요. 백은 요거 하나 찔러서 그리고 여기를 넣으면은 요 흑대마도 이제 못 살았거든요. 여기 빵따냄 있고 여기도 빵따냄 한 다음에 젖힘도 있기 때문에 백설이 굉장히 좋아서 흑은 이렇게 놓고 살아야 돼요. 이때 이거 한방 치면 여기 밀고 아까처럼 이렇게 해서 이게 사는 모습 거의 살았다고 봐야 돼요. 요거를 패로 잡으러 가는 거는 흑도 부담이 있지만 백도 부담이 커서 패를 졌을 때. 잘못 잡으러 온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이렇게 되고 살았다라고 하면은 한 집반 정도 백이 우세합니다. 한 집반은 그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그 정도 차이이기 때문에 아직 많이 안 뒀잖아요. 이렇게 뒀어야 되는데 실전은 여기를 넣는 바람에 요 급수를 당하면서 여기 집 모양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흑도를 끌고 와야 사는데 집이 자체로 사는 게 없으니까. 끌고 오기에 주변의 백세력이 너무 강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제 꼬부리고 여기 급소로 오니까 두고 살았죠. 그리고 젖혀 왔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요거 치고 요 능수로 이렇게 젖히는 게 인공지능은 더 좋다라고 해요. 이거를 충분히 가능하다. 백이 젖혀서 위와 아래를 가르고 공격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변상의 구단은 사실 다른 노림수가 있었습니다. 느릉수가 더 좋은 수는 아닌데요. 여기를 붙여서 젖혀서 요한 점만 끊어 먹어도 지금 백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게 튼튼하게 다 여기까지 이 돌이 자연스럽게 연결하면서 산 다음에 그 흙이 여기를 어떻게 연결하겠다고 할 적에 여기를 끊어 먹는 게 집으로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이걸 둔 건데 지금 여기 들여다보는 수를 거꾸로 백이 두면은 흙이 살기 어렵다라는 게 변상일구단의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요거 하나 선수했죠? 그리고 여기 이은수가 마지막 패착이에요. 일단 이 본진은 살려야 되거든요? 여기 끝내기로 득을 봤죠? 백이 요거 끊어먹는 게 있었는데 못하게 했으니까. 그러면은 요렇게 붙여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 나오고, 여기서 이렇게 늘면, 이렇게 두는 거고요. 이거 젖히면, 백이 젖히면은 여기를 이렇게 끊는다든가, 아니면 여기를 끊어놓고 두겠죠. 여기를 두고 여기를 집을 내면 연결하는 거하고 사는 거, 요 상변도 구수한 집이 있으니까. 그게 거의 맞보기가 돼서 백이 못 젖혀요. 그러면 늘어야 되는데, 요걸 날일자로 가고, 붙여서 차단하자고 할때 요걸 이렇게 찔러줍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젖히면은 연결해요. 그러면 요거 하나 단수 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백도 연결을 해요. 그럼 여기를 두면 여기 끊어야 될거 아니에요. 여기 안 끊으면은 흙이 쉽게 살아가니까 끊을 때 여기를 호구 쳐서 이렇게 둬갖고 연결을 하면 요건 선수입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흙은 이만큼 다 연결하면서 살아갔어요. 물론 요두 점은 잡히긴 했지만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도 요건 한세집 정도 불리한 거로 좀긴 바둑인 거죠. 일단 뭐 살아야 바둑이 되는 거지 다 죽으면 얘기가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실전은 여기를 그냥 이었거든요. 아 여기서부터는 변사구단의 이 독수, 이 독수로 대마가 거의 살아가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를 두고 여기를 둬서 여기 나가 끊는 거하고 이쪽 나가 끊는 게 맞보기가 돼갖고 살기 힘들어요. 근데 물론 여기 두고 이런 거는 다 이제 두순을 비비꼰 겁니다. 원래대로만 하면은 그냥 이렇게 두는 게 최선이긴 한데 이것도 솔직히 살기가 힘들어요. 역시 이쪽 어디를 두면은 여기 후수한 집, 여기 한집낼때 후수한 집 내면서 연결 방해하면서 여기 집못 나게 하는 거.
그런 수를 찾으면은 잘못 살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변사구단의 최강의 공격에 박민규 8단이 이런 데를 두면서 최강으로 그좀 수순을 꼬아가면서 살려고 하는 건데 뒤로 후퇴한 수가 좋은 수예요. 여기 집을 그 내자고 할때 항변에 이렇게 단수 치면 패할까봐 치중을 해갖고 아예 집을 안 내주잖아요. 그리고 끼운 수도 역시 이렇게 받아주면 이걸 선수하고요. 그리고 요게 여기를 두면 지금 이쪽을 받으면 그 여기를 둬서 이게 안 끊겨요. 백돌이 잡히죠. 그러니까 요돌이 오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거를 노리고 계속해서 수를 꼬아가는 건데 이렇게 늦춰주니까 요 자리가 선수가 여전히 안 돼요. 그래서 할수 없이 여길 나가고 끄는 다음에 여길 두니까 이렇게 둬서 단수 칠때 이것도 여기 단수 치는 게 가능해요. 요거를 이쪽으로 단수 치면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거든요. 물론 이거 따내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잡으러 가기 힘듭니다. 다음에 이제 잡으러 가면 여길 둬야 되는데 이걸 두면 받아야 되고 여길 두면 이쪽 두면은 이쪽 두면은 이걸 두고 이걸 어떻게 잡으러 가요? 이제 먹여쳐야 잡으러 가는 건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약간씩 수순을 계속 꼬는데 변사구단이 하나도 안 걸려들고 이렇게 돼서 다 차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 패싸움인데요. 이게 냉정하게 보면 패싸움도 아닌 게잘안 돼요. 이런 거다 받아주고 있을 때 변사구단이 일단 패는 다 따내면서 버티는데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치고 패를 계속 따내면서 버티고는 있는데 다시 안 되는 수입니다. 여기 두니까는 이제 사실상 살아간 거예요. 그리고 여기 패를 따내고 패감 쓰고 이걸 하니까는 여길 끼웠잖아요. 여기서 이제 박민규 8단이 돌을 거뒀는데 냉정하게 그 이렇게 막는 거는 이렇게 돼서 그냥 잡히죠. 요거는 그냥 잡힙니다, 이게. 그러면은 이거는 그게 안 되고 그렇다고 여기를 이렇게 두는 건뭐 이건 양패가 되니까 얘기가 안 되죠. 여기를 이렇게 따내고 예를 들어 뭐 흑이 패감을 써서 있고 이걸 따내면 이런 식으로 된다. 근데 이거는 이것도 또안 되는 게 여기를 늘면 이 돌이 살아가려면 뭐 예를 들어 이거를 굴복시키고 여기를 쳐서 살아간다 할때 여기 치중하고 이렇게 둬서 요거만 끊으면 요쪽만 연결이 돼 살아가면 이제 물론 이런 데 두는 수가 있기는 있는데 여기다 두면 요 자리와 요 자리가 맞붙게 돼갖고 그 여길 두면 단수 치면 되고 이쪽을 두면 또 이쪽을 단수 쳐서 요게 살면 이 돌이 사는 거와 상관없이 이 돌이 다 잡히면은 크기 무조건 집니다. 이것도 안 되고. 그러면 여기서 애초에 그냥 처음부터 이으면 어떻게 되냐? 역시 나가요. 그리고 여기를 두면은 하나 따고 여기 젖혀서 이렇게 두면은 또 따서 이거 굴복시키고 그리고 이제 요게 여기다 둬서 집이 나면은 이 백대만 사니까 여기다 둘거 아니에요. 그냥 요렇게 둬요. 그러면 여기 메울 때 여기 손뼈 구성 여기다 둬도 수상전이 안 돼요. 이게 빅도 안 돼요. 흑이 다 잡혔어요. 이쪽 흑대마도 좀 시달려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빅도 아니라 흑이 잡혔습니다. 그냥 이으면 그냥 메우면 돼요. 그냥 메워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둬서 이거는 여기 끊지도 못하네요. 여기를 먼저 둬야 되네요. 그리고 있고 이렇게 돼서 흑도의 마가 다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다 잡히면은 바둑이 끝나는데 여기도 시달려야 되니까 이미 차이가 뭐 수십집 차이가 나죠. 이날 구단이 12월 31일 날 뒀던 정규 요 KB리그 정규 앞에 1국에서는 시간패라는 거로 변상구단 같이 빨리 잘 두는 사람도 시간패로 졌고요. 같은 날 밤에 시작한 에이스 결정전도 거꾸로 요번에 이겼는데 이게 바둑이 너무 늦어져갖고 자정을 넘겨져서 1월 1일 날 0시 뭐한 3분? 4분? 요때 끝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게 12월 31일 날 시작한 바둑이기 때문에 12월 31일 날 변상구단이 공식대로 두판 둬서 1승 1패를 한 거지만 시각적인, 시간적인 거로는 2022년
12월 31일 날 등바둑을 쳤고 2023년에 첫 번째 승리한 프로기사가 공식 대국에서 변상열 구단이 됐습니다. 변상열 구단이 2023년에 출람배 결승전에서 세계대회 첫 우승에 도전하잖아요. 그때 좋은 신호가 아닐까 이런 뜻으로 변상열 구단의 출람배 우승을 응원하는 마음에서 이바둑을 소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